커피를 주문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그대로 해달라고 할 때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표현들이 있습니다. 먼저 이 크림을 얹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크림 많이 드릴까요? 크림 어떻게 드릴까요?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때 이 휘프크림은 그냥 반만 주세요. 혹은 조금만 주세요. 말할 때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half 혹은 half 내지는 a little 이라고 얘기할까요?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바로 light라는 말이에요. light는 가벼운 이란 뜻이죠. heavy 하지 않게 light 하게 달라 라고 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반 정도로 양을 맞춰준다 이 말이죠. 그래서 half나 half라는 말을 쓰지 않고서도 바로 light라는 단어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말할 때 light whip, light whip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light whip. 자, whipped cream. 사실 whip는 확 이렇게 하는 게 whip이죠. 근데 whip 되어진 cream이라고 해서 whipped cream. 원래 whipped crea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크림을 만드는 과정 거친 cream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whip, whip. 이게 whip도 아니고 whip도 아니고 약간 중간쯤 어중간한 whip이 되는데요. 그래서 like whip. Like whip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초콜릿 시럽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라고 할 때 뿌린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가루를 뿌리는 건 sprinkle, sprinkle 이라고 하게 되고요. 이렇게 쭉쭉 뿌려주세요. drizzle, drizzle 이라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drizzle chocolate syrup on top please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 위에, 즉 휘프크림 위에 초콜릿 시럽을 뿌려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. Light whip and drizzle chocolate syrup on top, please. 아시겠죠?